안녕하세요. 신나는 피아노 동요회 학쌤입니다. 오늘은 타요타요라는 동요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부터 공부하면요. 오른손 가운데 도자리 찾으십니다. 가운데 도자리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도, 솔, 미, 쉬고, 도, 솔, 미, 쉬고, 라, 솔, 파, 미, 레, 미, 파. 자, 네 마디씩 나눠서 공부합니다. 신나는 피아노 동요는 체르니 100번 수준입니다. 기본기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바이엘 과정을 공부하시고 공부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과정을 아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 클릭하시면 카페 이용 안내 보실 수 있고요.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강의하고 악보로 올려놨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 다시 한번더 칩니다. 도, 솔, 미, 쉬고, 도, 솔, 미, 쉬고, 라, 솔, 파, 미, 레, 미, 파. 자, 노래를 불러가면서 해볼까요?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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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오른손 잘될 때까지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칩니다. 왼손은 가운데 도자리에서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5번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칩니다.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친 다음에 세 번째 마디 도라파라, 네 번째 마디는 시솔 레솔. 자, 세 개의 화음이 나옵니다. 도미솔 화음, 도파라 화음, 시레솔 화음. 세 개의 화음이 나오죠? 도솔 미솔 도솔 미솔 도라파라 시솔 레솔. 다요타요 다요타요 개구쟁이 꼬마버스. 양손 칩니다. 오른손 도 왼손 도솔 미솔. 세 번째 마디 라 치면서 왼손 돌아파라. 자, 여기 부점 리듬이 나옵니다. 라 치고 왼손부터 친 다음에 오른손 솔 치고 같이 부점 리듬 따안따단단. 거기 조심하세요. 같이 치고 왼손 오른손 같이 따안따단단. 그다음 레 치면서 시솔 레솔. 네 마디를 연결해 봅니다. 자,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네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앞에 한 줄을 잘 연습하시면 뒤에 반복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쉽게 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같은 부분은 그냥 치고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마디, 라를 5번 손가락으로 쳤습니다. 라, 솔, 파, 미, 레. 그 다음에 2번으로 C를 칩니다. 요거 손가락 C, 3번으로 도. 라솔 파미 레친 다음에 도 건너뛰고 시 치고 도.
그런데 보니까 라솔파미가 줄이 두 줄이 그어져 있고요. 너무 좋아하는 한 줄이 그어져 있죠. 두줄 그어져 있는 거는 16분 음표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치야 됩니다. 라솔파미레시도 이렇게 치야 돼요. 라솔파미레시도 박자 맞춰 치면 그렇습니다. 달리는데 너무 좋아. 자, 줄이 두 줄이면 16분 음표, 한 줄이면 8분 음표이기 때문에 두 줄인 것은 두 배로 빨리 치야 됩니다. 달리는데 너무 좋아. 자, 거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시고 왼손 칩니다. 왼손은 파를 2번으로 한 박자 치고 솔을 1번으로 칩니다. 여덟 번째 마디는 도솔 미솔. 달리는 게 너무 양손 칩니다. 오른손 라, 왼손 파. 솔 치면서 시, 레, 시. 도 치면서 도솔 미솔. 8마디까지 했습니다. 8마디까지 연결해서 한번 쳐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또 뒤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9번째 마디는 라를 3번으로 칩니다. 라라라 쉬고 라도라 솔솔솔. 자, 요세 마디 합니다. 롤라라 쉬고 라도라 솔솔솔. 꼬불꼬불 울퉁불퉁. 자, 오른손 쉼표 주의하시고 연습해 보세요. 자, 왼손 합니다. 왼손 도라파라 도라파라 도솔미솔 도라파라 두 번, 도솔미솔 한번 나왔네요. 꼬불꼬불 왼손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양손 칠때 박자 맞추기가 쉽습니다. 꼬불꼬불 라도라 솔솔솔 파도라죠? 랄랄라 파도라 솔솔솔 양손 칩니다. 오른손 라, 왼손 도라파라. 그 다음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왼손부터 한번 친 다음에 치면서 도솔미솔. 다시요. 자, 여기 정지버튼 누르시고 잘 되면 그 다음 마디 쉼표가 있고 미, 시,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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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자, 여기까지입니다. 쉼표 있고 미, 시,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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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쉼표 한 다음에 미, 시,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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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연습 많이 하시고 왼손 칩니다. 도솔, 미솔 치고 시솔, 레솔, 시솔, 레솔. 다시요. 쉼표 있으니까 왼손 미솔 미시솔 파파파레 미시솔 파파파레. 자, 양손 칩니다. 왼손부터 친 다음에 파 치면서 시솔 레솔 하나 둘셋넷 3마디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 15번째 마디 1번으로 미칩니다. 미미 파 다음에 파에 올림표가 있죠?
다시 합칩니다. 검정 건반, 그 다음에 솔, 미미파핍 솔, 미미파파샵 솔. 두렵지 않아, 미파 솔이에요. 미미파파샵 솔 연습하시고요. 왼손. 도도렐레미 도 두번 레 두번 미 양손 칩니다. 두렵지 않아 팔 구는 표니까 좀 빨리 쳐야 되겠죠? 두렵지 않아 자 16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9번째 마디부터 16번째 마디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16번째 마디까지 잘 되신 분들은 17번째 마디부터는 첫 번째 마디부터 8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같은 부분은 그냥 치고 넘어갑니다. 자, 맨 마지막 마디가 오른손은 도 똑같은데 왼손도 도를 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도를 같이 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마디를 쳐보면 라솔파미레시 같이 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처음에 천천히 쳐서 틀리지 않게 해보세요. 틀리지 않고 칠수 있게 되면 이제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셔도 되고 리듬을 살려서 하셔도 되고 자기가 치고 싶은 빠르기로 한번 신나게 쳐봅니다. 오늘은 타요타요 곡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곡을 좀 쉽게 기존에 있던 곡들을 약간 쉽게 편곡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동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